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DOD 소닉 클래식 퍼즐을 만나보겠습니다. GI의 신을 의미하는 소닉은 DOD의 새로운 퍼즐 페달입니다. 출력이 낮은 싱글 코일 픽업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정통 퍼즈의 두껍고 묵직하고 질퍽한 사운드를 자랑한다 라고 하네요. 정통 퍼즈 페달과 마찬가지로 기타 볼륨 컨트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타의 볼륨을 약간 줄이면 맑은 톤이 섞인 크런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이 막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는 뭐 드라이브, 뭐 디스토션, 공간계, 위상계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또 이 약간 신제품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DOD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반갑고 너무 좋죠. 저희가 아무래도 주류의 이펙터들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막 쏟아질 때는 퍼즈 페달들을 잘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좀 궁할 때는 퍼즈 페달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퍼즈 사운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희가 조회수가 잘 아시잖아요. 퍼즈가 올라가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 퍼즈 매니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DOD의 퍼즈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사운드, 합리적인 가격까지 두루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요 편은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 퍼즈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아웃풋, 페달의 출력을 조절합니다. 러스터,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펙트의 이 퍼즈에 톤이 잘 안 달려있는데 얘는 이 러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톤이 달려있다는 게 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퍼즈는 끝까지 올렸고요. 볼륨은 제가 한번 조절을 할게요. 들려주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총 씨가 중간중간에 볼륨을 조절하면서 사운드를 들려주셨는데 이 설명대로 맑은 사운드가 섞여있는 크런치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잘 연출이 되고 있고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공연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클린 톤. 예. 그냥 앰프에 정말 깨끗한 톤을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를 걸든 지금처럼 퍼즈를 걸어놓고 볼륨을 줄여서 쓰든 이 끝에 따라오는 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최근 많은 음악에서도 이 클린톤이라는 것 자체가 이 클린이란 말 자체가 조금 무색하게 이런 식의 사운드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클린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이 이런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바스러지는 드라이브 사운드가 묻어있는 클린톤에 대한 평가를 좀 같이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톤을 조절 그죠?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네. 좀 핵심적일 것 네. 같아요. 좀 많이 올려볼게요. 마지막으로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은총 씨가 아까 볼륨을 줄여서 이 리프를 연주를 해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느껴졌냐면 진짜 빈티지 앰프에 크랭크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퍼즈 그러니까 이제 그 퍼즈에 대해서 막 되게 좀 어려운 사운드야 되게 아니면 왜 그래 아니 무슨 우리 집 똘똘이 앰프 소리보다 안전냐 이런 뭐 그런 댓글에 오셨는데 원래 퍼즈가 그 뭐 게르마늄이냐 실리콘이냐 뭐 그리고 몇 년도 스타일 복각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들과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일본의 오차노미즈에 갔어요. 네. 오차노미즈 뭐 자주 가긴 하지만은 제가 빈티지 실리콘 퍼즈를 사고 싶어서 좀 큰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래 나 실리콘 내가 지금 보니까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내가 실리콘 퍼즈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 이번에 큰돈 태우리라 오케이 뭐 100만 원 넘어가는 거 오케이 사줄게 내 퍼즈 패드 하나는 한번 태워보겠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즈 패스 이제 오리지널 뭐 하나 이제 몇 개 꺼내 오더라고요. 마샬에 이제
이제 마샤 플렉시에 물렸어요. 네. 쳤는데 계속 방구만 끼고 소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뭐 잘못 이 노브가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러지? 다 올려봤다 내려봤다가 근데 이제 그 맛에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마샤 개인도 좀 올려봤어요. 그래서 또 거기 물려봤어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내가 지금 그때 뭐 얼마였죠? 그게 한 150만 원은 넘어갔던 네? 것 같아요. 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150만 원 주고 방구 소리를 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방구부터 해서 예쁘게 꺾이기도 하고 거친 소리까지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페달이죠. 네, 저는 그래서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빈티지 페달을 쓰기에는 지식도 낮고 공부도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이해도 못하지만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퍼즈 사운드는 나는 그 시대에 빈티지 퍼즈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감은 자체가 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시작한 장르가 그런 사운드로 시작한 게 아니고 뒤늦게 이제 다른 어떠한 장르를 많이 접하면서 와, 이 퍼즈 사운드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빈티지하게 나는 퍼즈 사운드에서는 매력을 못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제가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퍼즈 페달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핸드메이드 복각 네. 브랜드죠. 그러니까 나름 고가. 근데 그렇다고 막 진짜 몇백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100만 원 언더인데 50만 원은 이상이 네. 그 어디쯤 포지션이 있는 퍼즈 페달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 그 퍼즈 페달의 공통점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유저가 와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퍼즈에서 생각하는 그 흉폭한 소리부터 그 멋진 소리까지 뽑아내거든요. 근데 DOD가 제품이 네? 여러분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오늘 이거 쓰면서 느낀 게 이거야말로 나 조보나마사 같은 사운드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면 뭐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로벤포드 뭐 그런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뭐 에릭 존슨이라든가 네. 저 소리 저렇게 이렇게 예쁘게 퍼지면서 뻥뻥 거리는 소리가 뭐지? 라고 했을 때 퍼즈거나 아니면 이제 덤블앰프에서 네, 맞아요. 이 크랭크업된 요런 소리거나 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세 사람들이 다 덤블앰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즈도 네. 다 사용하는 유저이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풀톤 옥타 퍼즈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가격 더 저렴하고 이렇게 더 간다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반했습니다. 이게 이런 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정말 잘 만든 페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은총 씨 먼저 소니 클래식 퍼즈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퍼즈 입문 이걸로 해볼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흡사한 한 주평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한 주평은 이렇습니다. 가장 탁월한 퍼즈 입문기. 이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총 씨 말대로 이 아름다운 그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부터 흉폭하고 두툼하고 강력한 퍼즈 사운드까지 모두 연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브 3개의 동작으로 어떤 위치에서도 압도적인 퍼즈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고 가격도 합리적이기 때문에 퍼즈에 처음 입문을 하시려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OD는 DOD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트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